고급터전 시래기라. 동서화합이 이런 거 아닐까요? 파스타 특유의 느끼한 맛을 담백하고 고소한 시래기가 확 잡아 당겨라. 맞죠, 쇼민코? 맛있다. The combination of Korean and Italian. Very good. 색다르고 고급스럽게 더 느껴지는데요. 뭐 이태리에 가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동작군의 시린 바람이 부는 겨울, 고소한 맛의 지존, 입에 착착 감기는 진토머리 시래기로 멋보신 하는 건 어떨까? 아시아의 끝이자 유럽의 시작점이 되는 도시, 바로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탄불을 가로지르는 보스포루스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이자 두 대륙의 문화가 공존하는 교차점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 출근은 유럽으로, 퇴근은 아시아로 매일같이 대륙을 넘나드는 진풍경이 펼쳐지는가 하면, 동서양 문물의 집합소,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전통시장엔 지금도 매일 3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아시아와 유럽,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터키 이스탄불, 보스포루스의 수만 가지 매력을 VJ 카메라가 소개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있는 세계 유일의 도시 이스탄불. 그리고 그 도시의 도축인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보스포루스 해협. Very interesting to know that it's possible to walk from Europe to Asia by foot. Europe and Asia got married here. 동서양의 조화가 만든 보스포루스의 특별한 매력을 VJ 카메라가 공개한다. 동으로는 아시아, 서로는 유럽을 품고 있는 이스탄불.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동서양의 경계, 보스포루스 해협은 이스탄불의 상징과도 같은 곳. 두 대륙을 잇는 동서양의 가교, 보스포루스 교회는 이곳이 아시아이자 유럽임을 알리는 서로 다른 표지판이 사람들을 반긴다. 동서양의 경계이자 해상 교역로, 여행자에겐 낭만의 대상인 보스포루스이지만 이스탄불 사람들에겐 생활의 터전. 매일같이 출퇴근을 위해 보스포루스를 건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대륙을 넘나드는 것이 일상사다. 야, 다 işte kitabınızı, gazetenizi okuyabiliyorsunuz. Daha sakin bir yolculuk oluyor bu bakımdan iyi. 바다를 지그재그로 정신없이 오가는 출퇴근 페리들. 두 대륙에 걸쳐 살고 있는 이스탄불 시민들에게는 없어선 안 될 교통수단이라고. 이스탄불은 zaten %50 yolcusunu biz taşıyoruz. Genelde herkes Anadolu yakasında oturuyor. Avrupa yakasında da işleri var. Yani iş imkanları hepsi Avrupa yakasındadır. 아침 저녁으로 물살을 가르며 달리는 페리로의 출퇴근. 출퇴근 정체도 지옥철의 고단함도 없는 그들의 출근길이 부럽기만 하다. Her gün her sabah Asya'dan Avrupa'ya geçişim biraz da tabii ki romantik oluyor. Deniz manzarası. 악명 높은 이스탄불의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페리에 머무시는 건 사람뿐만이 아니다. 바다를 건너 대륙을 넘어 차량들로 도로는 이미 만 원. 이스탄불도 çok var. Çünkü trafik İstanbul feribot'tan geliyor. Biz de feribot'tan geldik zaten. 정신없이 바쁜 출근길. 항구 한쪽을 지키는 것이 있었으니 출출한 속 달래줄 터키 국민 간식 시미트. 바쁘다 çok insan iniyor da niye şimdi almıyor? Hemen gidiyorlar. Bilmiyorum ki. Her gün aynı şimdi diyecek değil. 몇 건 보스포루스교가 동서양을 잇는다면 골든호는 유럽 지구의 구시가와 신시가를 잇는 갈라타 다리가 놓여 있는데, 갈라타 다리의 진풍경은 다리 위를 빼고 오기 매운 낚시꾼들의 행렬. 하나도 쓰라도. Biz iş bitti. Biz yaş tamam. Çok yaşlıyız biz.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태공들로 장사진을 이룬다는 갈라타 다리. 이곳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의 수를 보고 실업률을 점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은퇴자 실업자들이 이곳에서 낚시로 하루를 보낸다. fazla balık tutarsak satıyoruz. Biz emekliyiz yani burada emekli arkadaşlar. fazla çıkarsa satıyoruz. Yol paramız, sigara paramız, çay paramız bunları çıkartıyoruz. 여러 개의 낚싯대를 아래로 늘여놓고 파도치는 바다에서 능숙하게 잡은 고기를 쉴 새 없이 건져 올리는데, 잡은 물고기는 판매도 한다고 하니 낚시를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푸지기수. 이 아시아스 bir de şu üç taraf yapıyor. Dün güzel yani çinekop vardı, o büyüklerden vardı. Büyükler bugün onları istavritleri götürdü. 도심을 가르는 다리 위에서 낚시를 즐기는 강태공들의 모습이 사람들 눈엔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근데 çocuk da seviniyor. Bu manzarayı sadece İstanbul'da görebiliyoruz yani. 다리 위를 강태공들이 점령했다면 다리 아래 부두가에는 화려한 장식의 배들이 즐비하고 수많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니 사람들 발길